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S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주미 주말에 토요일 날 네. 금요일에 장이 안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또 저 사원이 죽기 살기로. 죽기. 네, 그리고 끊임없이 하고. 주식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가 약속한 날을 하겠다는 게 진짜 네. 저희의 모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원이? 죽기 약간 살기로? 뭐 조폭처럼 글 들리는데 죽기 살기로 한 마디 더 있습니다. 뭐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네. 일단 늘 초심이 뭐예요? 두 분의 초심. 그게 초심이 그겁니다. 한번 얘기한 거는 뱉어낸 거는 네. 끝까지 한다. 약속을 지킨다? 예,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아니 뭐 토요일 날 한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죠. 혹시 등에 막 두 분 막 초심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여드름이 좀 등에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 네. 주식시장이 좋고 나쁘게 따라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좀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도 그렇고 뭐 카페도 마찬가지, 블로그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대비 3월이요. 2월 대비 3월 한국 내 미국 주식의 거래 대금이 거의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의 일평균 순매수 금액이 60%가 줄어들었어요. 제일 고점이 1월 중순이 그 보면 아시죠? 밈스탑 이래갖고 게임스탑 올라가고 그게 이제 게임스탑 하면서 레딧 주식에다 플러스 맞아요. 스펙이 올라갈 때 그런 것들 대비 지금 3월 말에 딱 6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조회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로빈훗의 그 조회수, 시간 사용 시간 수도 로빈훗은 64%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찬물도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꾸준함이 없고 그분들 또 어디로 갔냐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얼굴로 예를 들어서 무슨 급등 주식을 찾아드린다 하던 분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이름만 쓱 바꾸고 나서 또 어디로 갔냐면 비트코인 매매법. 이런 거로 가는 거가 너무 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그건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인데 저희는 오롯이 미국 주식을 좋으나 나쁘나 계속하자. 그게 저희 모토입니다. 사실 시장이 좋고 나쁜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시장 안에서 무조건 모두 다 손실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시간에 그 비례하는 만큼의 무언가가 또 남는 거고 또 방금 전에도 이제 굉장히 활발했던 그 시기 대비해서 뭐 거래량이나 조회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작년 이맘때 또 재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도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소위 뭐 리딩방 아니면은 뭐 묻지마 투자 뭐 이런 거를 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좀 소강 상태일 때는 저희 같은 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부활절로 연휴가 있었죠.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을 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는 대부분 또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스닥이 이제 주간 단위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2.6%. 네. 구체적으로 화요일부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여기는 이제 빅4, 빅5, 빅6라는 것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네. 빅6 중에서 이제 테슬라만 큰 재미를 못 봤고 나머지는 다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우보다는 S&P 500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간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간으로 보면 여전히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의 순서가 되겠고요. 나스닥도 이제 고점 대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뭐 6%이기 때문에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종목별 움직임을 봐도 기술업종 내 종목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게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4.7%나 올라가면서 네. 11개 섹터가 다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기술업종이 되겠고요. 역시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시리즈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ASML, 그리고 램 리서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러다임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상 최고가 수준 내지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겠고 이게 전부 다 반도체 장비 주죠.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이제 그 삼성이나 이런
인텔이 소위 이제 새로운 어떤 팹리스 들어가면서 반도체 투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오롯이 삼성전자도 가장 큰 반도체 장비 관련된 거래처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시리즈들이 걔네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미 소비재에서는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약간 반등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큰 것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업종별 움직임도 당연히 뭐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도 양호했던 한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지난 주말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가 또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이제 방송을 드렸는데요. 네. 66만 건이라고 저희가 예측드렸고 이게 극소수 기업이지만 100만 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희 금요일 방송에서 드렸는데요. 100만 건까지는 아니지만 9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나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100만 건까지 예측했냐면 우리나라 달린 미국은 그냥 100만 건이 얘기하는 사람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컨센서스, 다양한 어떤 그 서비 조사들이 있는데 100만 건이 나왔던 거가 뭐냐면 각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뽑겠다고 나서 포스팅하는 숫자를 모은 거예요. 그게 103만 건이 나왔거든요. 물론 그중에 다 뽑지 못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9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미국은 어떤 선진국이라는 걸 다 떠나서 오랫동안 이 미국 주시장이 130년 동안 있다 보니 다양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좀 익숙하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이 가운데 있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6%에서 1.7% 초반의 박스권 움직임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그 미국 시장은 노는 날도 일단 채권 시장은 좀 열렸었는데 그쵸? 여기 보면 10년물, 2년물이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올 한 해 같이 가야 될 친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친구예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는 늘 함께 갈 거다 올해 내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이니까 1월, 2월, 3월 그 1분기의 성적표가 하나씩 발표가 되는데 네네.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번 실적 시즌은 진짜 초깜짝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컨센서스는 지금 23.9% 정도까지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만 이 부분도 그동안의 상승, 비타는 율, 그리고 평균 이걸 계산해 보는 사람들에 따르면 28에서 29%가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거, 이 그림만 익숙하지 않은 그림일 테니까 보여드리면 이거는 최근 3개월 동안이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익 전망이 얼마만큼 상향됐냐는 겁니다. 상향됐냐는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냐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거의 6%가 이익 전망이 3개월 전 대비 업됐어요. 이것은 지금 유례 없는 사상 최고 수준의 3개월 전 대비 이익 전망이 올라갔다. 이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하여튼 1분기 실적 시즌 이번에도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3주 차인가요? 그럼 미국에서 은행주부터 요즘은 통상 블랙락이 제일 먼저 하는데요. 그 블랙락부터 해서 통상 한 달 한 7, 8주를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 하여튼 큰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성적표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의 2,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미주얼 고주얼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ESG가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지는 뭐 MSG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이런 드립 예상하셨죠? 예, MSG 이런 게 아니고요. ESG 이게 각각의 약자가 있잖아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요? E.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죠. 네. 환경에는 네. 공해도 있을 것이고요. 물 아끼는 것도 다 Environment가 그래서 Environment 하면 익숙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S. Social이죠. Social이라는 건 약간 가장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사회적으로 일반적 좋은 얘기입니다. 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남녀 차별? 엄청 크죠. 그 또 네. 하나가 이제 젠더 갈등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레이셜 그 차별이죠. 인종 간 갈등. 네네. 그래서 경영진에 도대체 그 소위 인구 전체 대비 백인이 몇 명이고 흑색이 몇 명이고 아시안 몇 명이냐 라틴이 몇 명 이런 것들 다 짜지는 거가 되겠고요. 네. 또 중요한 거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초복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도네이션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G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어떤 그 경영의 경영 지배의 경영의 투명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위에 경영진이 큰 집 같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집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집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네, 큰, 돈 큰 많이 집. 벌어서 큰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회계 같은 거 잘못하거나 다 그 잘못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분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왜 ESG가 작년부터 시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 관련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뜬지 꽤 됐죠. 네. 됐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착한 기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밀레리오 소위 얘기하는.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우리가 밀레리오 없네 이 자리에. 그래서 일단 좀 우리가 저 아니에요? 저 밀레니얼 딱 맞죠. 밀레니얼 딱 맞네. 끝에 겨우 이렇게 딱 끝으로 끝으로 걸린 밀레리오.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주 굉장히 따분한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근데 그게 이런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네, 진리인데 듣고 보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우수한 등급이 AA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등급이 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ESG 등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등급이 있는데 AA하고 AAA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위험보다 기회가 많은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버리지가 BB에서 BBB, 그다음 A까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평균이 대부분 여러분들 아닌 기업들 다 평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리더에 속하는 기업도 여러분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레거드라고 해서 약간의 뭐 부진한 기업들,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이 큰 기업인데 CCC, B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뭐 주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 난 정말 좋은 기업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AA, AAA에 들어오신 종목 아니면 최소한 평균 이상이 올라온 종목을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 투자자들은 사실 없고 이왕이면 좋은 기업의 주가가 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 다들 그렇습니다. ESG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통계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들이 네. 돈도 잘 벌더라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수익도 좋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개별 종목이 아니고 ESG, 유 같은 ETF 투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개별 종목 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한번 분포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AAA가 적은지 볼 건데요. AAA는요, 전체 종목 중에서 단 3%가 들어가는 아주 정말 우수한 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ESG 뭐 하나 걸리지 않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오늘은 다섯 가지 종목 알려드리는데. 이거 다 AAA예요? 예, AAA고 하나가 비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왜요? 제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MSCI에서 이제 네. 여러분들 종목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넣어보면, 아, 내 종목이 정말 이런 종목이었구나. 느낍니다. 예, 느낍니다. 느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내일까지 숙제 드릴 거니까 찾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3%가 들어오기 힘든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3%밖에 안 되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A가 19% 쭉 나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리더에 속하는 기업들 한번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또 뭔가 좀 나는 좋은 일 하지 않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하지 않지만 대신해서 예, 대신해서 네.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해보자는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하루 이틀짜리 이슈가 아니고 쭉 가져가 이슈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ESG 기업 가운데서도 정말 상위 3% 안에 드는 기업들을 볼 텐데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AA네요. 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애플도 뭐 좀 나오고 애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거. 애플이 안 나와요? 애플 없습니다. 애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면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 MSCI에서 이 기업에 대한 ESG 레이팅 매기는데 이게 늘 바뀌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7년부터 쭉 올라오는 거는데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고정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AAA를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가서 뒤져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걸 뒤지느라고요. 무려 한 2시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다 넣어본 거예요. 하나하나. 네, 하나 넣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순서 쫙 의외로, 좋은데. 제가 의외로 정말 존경해 마지하는 기업들이 AAA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충격받는 게 뭐냐면 레리 핑크 회장의 블랙락도 AAA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아니 AAA도 AA도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AA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보신 네. 것처럼 놀라운 것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ESG 어디 하나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기업들이 보시는 방법이 뭐냐면 딱 뭐 국가 나와 있고 업종이 나와 있고 산업이 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변화 준 거 3월 달에 한번 변화 줬는데 역시 계속 트리플 A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포지션은 뭐냐면 이 동종 업계에서 가장 리더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업종이 보통 14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잘 나가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이미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생각났는데? 뭐죠? 선언하는 거? 선언? 아, 기빙 플레지. 네. 기빙 플레지. 네. 네. 그럼 약간 내 자산을 더 투자하겠다. 다 사회에 헌납하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좋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매일 만나고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네. 안 되죠. 네, 없어서는 안 될 네.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뭐 이거 독점기 했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놓고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트리플 A가 나올 수 있을 만한데 그렇지만 빅5 중에서는 유일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빅5 중에서 네. 유일하게 트리플 네, A, ESG 등급을 받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초보 투자분들 상대로 강의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그리고 비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항상 저는 그래요. 좋은 주식은 많이 올라가고 급등하는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제 사도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대표적인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 편한 투자가 정말 최고죠. 이게 그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단기간에 많이 벌면 뭐합니까? 또 반대로 단기간에 잃을 수도 있는 게 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 맞아요. 부근? 네. 천만 뻗으면 사상 최고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보면은 이렇게 등락이 있으니까 연봉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양봉이에요. 아니, 그 양봉의 흐름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계속 이렇습니다. 뭐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예, 계속해서 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적 따라 주가도 오르는 예,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 또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러죠.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높아서 그럼 나는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게임 스탑 같은 거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 주식 문화의 한계인데요. 그러니까 네. 차트 위주의 차트 먼저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ESG 등급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차트를 숨겨놓고 그러면 우리 영웅 글로벌은 네. 주가 차트하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뛰어난 어떤 증권사인데 네. 그렇지 못한 증권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외모 사람 외모를 판단하시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세 명은 다 외모가 뛰어나지만 저희가 뭐 외모 한번 얘기한 자랑한 적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보자 이렇게 속마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거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겉모습도 훌륭하죠. 예, 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갖춘. 왜냐하면 네. 또 사티아 나델라라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네. 그 약간의 백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네. 여러 가지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존경에 맞은 예, 그런 기업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플 A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이잖아요. 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어깨 힘들어 가시네요. 아니 갑자기 네. 제가 이제 이걸 다 보고 얘기한 겁니다. 네, 네. 17년에 A, 더블 A였는데 네. 트리플 A로 올라오고 나서 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종업계 72개에서 가장 리더의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횡보디아다 뭐 이렇게 오명을 다 치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10% 밑에 있습니다. 이제 네, 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네. 다 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 사서 돈만 쓰시겠습니까? 이런 거 투자하셔서 좀 저기 뭐지 복구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엔비디아 주식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지인이 그래픽 카드를 팔았더라고 중고로. 왜요? 와, 아니 더 좋은 거 사려고? 아니 이게 없습니다 지금. 품귀 없어 갖고 쓰던 걸 팔아도 완전 거의 제값을 받아요. 네. 그 정도로 훌륭한 회사의 그래픽 카드니까 네, 여러분들 네. 제가 보기엔 진짜 그 게임만 하지 마시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세 번째 기업은 ASML이 꼽혔습니다. ASML도 트리플 A네요. 예, 맞습니다. 오. 네덜란드 기업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최근에 우리 교수님이 웬만해서 이런 ASML 같은 거 잘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요즘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리서치 저 보시는 곳이죠. 맞추는 거 맞추나? ASM에 이 세 가지가 많이 계신데 반도체 장비 업체 아닙니까? 뭐 테러단 이런다거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인데요. 엄청 예. 비싸다면서요? 이 장비 한 대당 가격이. 뭐 엄청 비싸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사는 사람들은 ASM을 거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요. 우리나라 보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사지 누가 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그리고 저희 우리 아는 지인 중에 저희 이제 미주미의 그 이거를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여기 다니세요. 아~ 다니셔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법인도 많이 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보셔야 되겠고 특히 북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워낙 자연 친화적인 거 환경 친화적이 앞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하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비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상 최고치 거의 뭐 계속 다 사상 최고가 그 시리즈들이 다 사상 최고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특히 관련된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네네. 이번에 우리가 2조 2천억 달러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 했잖아요. 네. 그중에 큰 인프라에 물론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역시 길을 도로 개보수하는데 2만 마일을 개보수하고 만 개의 다리를 보수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또 하나가 이제 소위 IT나 반도체 쪽 그리고 5G 그리고 브로드밴드에 확장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온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과거 30년 전에는요. 미국에서의 반도체 전세계 생산량이 한 38% 정도 차지했어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물론 회사는 메이드 회사 이름은 미국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국에서 만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쇼티지 났을 때 축과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런데 투자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이 의외로 상당히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진짜 투자 수혜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 기업들이 지금 뭐 AAA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IT 쪽 기업들이 많네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IT고 엔비디아도 IT고 그게 또 왜 그런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아까 그 제가 맨날 이름은 못 외워갖고 혼나는 그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사티아 나델라. 네. 사티아 나델라. 네. 근데 이분도 인도계잖아요. 인도계. 외우기 어려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쪽에 그런 IT 기업에 머리 좋고 프로그램 하는 분들 인도가 워낙 맞아요, 많이 있고 맞아요. 한국분도 많고 중국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 CEO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코케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이트가 아니라 코케이전 사람들이 워낙 많은 코케이전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문화가 그런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가 엔비디아도 젠슨 황이고 그분도 이제 대만 중국계고요. 또 거기가 그 리사 수도 리사 수는 엄마 아빠가 대만 사람이거든요. AMD. 그러니까, 예. 그 AMD요. AMD. 그렇게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AAA 기업 ASM. 이쯤에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하지 마시고요. 네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제가 사이트 주소는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한번 쳐보시면서 제가 네 번째 종목을 얘기할 때 다섯 번째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그 사이트 주소를 줄여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쳐보시면 워낙 길어갖고 주소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bit.ly 하고 뭐 39 쭉 해서 쳐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네 번째 종목 얘기할 동안 한번 쳐보시고 한번 AAA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지금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요도 한번 쳐보세요. https 근데 아마 이거 콜론하고 우리 저기 요돈 앵커께서 안에 들어가시면 그 전체 주소로 복사해서 올려주셔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MSCI에서 지금 갖고 있는 ES 등급인데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번째 차주 동안에 열렸습니까 혹시? 너무 길어가지고 안 올라가시네요. 열렸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열었습니다. 예, 열리면 거의 서치 뭐 MSCI 심볼 넣는 게 밑에 보이죠? 서치 여기다 예,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십시오. 뭐 넣을까? 테슬라 한번 잡을까요? 테슬라가 예, 테슬라 이제 이름이 뜹니까? TSLA? 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네요? 네, 그 테슬라 안 나오, 다른 거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기다, 예, 뭐지죠? 테슬라. 그게 한번 한 다음에, 심벌이 딱 들어가면, 기업 이름이 아예 떠야 됩니다. 뭐 하죠? 좀 천천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하지 마시고. 아마존 한번 보시죠, 아마존. 아마존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존? 네. AMGN이죠. 치면, 약간 치면 밑에 나올 거예요, 기업 이름이.
어디 나오는 안 나옵니까? 다 쳐볼까요 플레임을? 다 쳐봐 상관없고요. 예. 거기다가 치면은 밑에 이름이 나와요. 그냥 바로 누르지 마시고 거기 가운데 그 티커가 거기 치시면 아 이거 안 나오네.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네. 저희가 아, 예. 다시 한번 플레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시원상 베스트바이. 네, 베스트바이가 네 번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뭐 기술 물론 베스트바이도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AA를 5년째 갖고 가는 그런 기업이고 또 아시겠지만 동종업계 60개 기업 중에서 90개 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솔직히 저는 이 베스트바이는 잘 조화가 안 됩니다. 인조화가. 왜냐하면 일단 뭐 그냥 파는 그 소매 기업인데 네.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줄까 했는데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 보게 되면 되게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베스트바이까지 해서 총 4가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찾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혹시 여러분들 검색 되시는 분도 있으면 이 방송이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네. 그 사이에 혹시 AAA를 찾으시면 우리 교수님들 하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도 드리겠다. 뭐라도. 뭐라도 드리자. 뭘 맨날 뭐라도 드리냐. 네. 아직 안 됩니까? 네, 저 이거 제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 뭐 그냥 그 화면에 밑에 Search My Company 그 아래쪽에 그 돋보기 있는데 그걸 누르셔야 돼요. 위에 건 누르지 마시고. 아 위에 돋보기가 아니고요? 아니 그 밑에 누르셔야죠. Search by Company. Search by Company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AAA, ESG 등급 AAA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단계적인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말 좋은 기업, 오래 함께 가도 괜찮은 기업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심심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과연 ESG 등급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하루 휴장을 했고 오늘 밤 뉴욕 주식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아, 지난주에 말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네. 37년 만에 잘 나왔네요.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58.5로 예상하니까요. 이 정도 나와주면 아마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은 없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제조업 지수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일 동안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 HTS 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TS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무 MTS 영무 글로벌 MTS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들어오셔갖고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미지미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에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거기 나오는 영상 그 다음에 종목 진단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0.1% 수익 올라간다고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여러분들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타키로 AI 로봇 이름이 스타키어로였나요? 맞습니다. 스타키어로가 고른 미인주. 네. 미인주인데 오늘 뭐 볼까요? 예, 미인주 실적도 좋고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알파벳을 얘기합니다. 알파벳 뭐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투자 매력점 78점이고요. 상위 8%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좋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알파벳에 대한 만약에 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주가가 50%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네. 한번 간식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는 2062달러인데 적정가 밑에 있습니다. 적정가는 현재 2117달러 보기 때문에 적정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추세는 중기 장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알파벳, 구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이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